중국의 경우에는 되게 그 영토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거대해 보이는데 사실은 일본은 고립됩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고립이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한중일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딱 생각했을 때 중국은 뭔가 거대해요. 네. 뭐 불상도 되게 크고 막 최대. 또 이제 반대로 일본은 되게 막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일본처럼 뭔가 되게 장인 정신 해가지고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막 섬세한 것 같지도 않고 예. 약간 애매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일단 이 인식이 맞나요, 일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비교, 그러니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네. 좀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간단합니다. 요거 설명하는 건 대단히 간단한데 역사의 구조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되게 그 영토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거대해 보이는데 사실은 일부 몇 개만 거대하고요. 나머지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대한 거 몇 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군요, 일종의.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땅이 커서 그렇기도 한데요. 자, 땅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 나라에 한 50배쯤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땅이 크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 많이 싸워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국 안에서만 많이 싸운 게 아니고요 중국 바깥 지역 보통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곳에서 네. 또 이제 많이 싸웠거든요. 그쵸.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요 일단 한 왕조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긴 게 300년 정도이고요 짧은 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 우리처럼 뭐 그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고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은요 중국 본토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중국 자체 이제 그 한족 국가를 형성하다가 네. 이게 이제 약해지면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뺏겨요 다른 네, 민족한테 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시면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은요 이민족의 국가였어요. 가령 청나라라든지 원나라 같은 경우가 네. 이민족 역사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올라가면 56국 때 중국 북쪽은 다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이민족의 이제 국가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철학이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조가 짧다 보니까 한번 왕조가 개편될 때는 네. 특히 민족이 다를 경우에는 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쌓아왔던 문화들이 많이 교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좀 빚종 개살구랄까요? 아. 예, 이게 뭔가 새로이 등장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기 되게 쉬워요. 문제는 이게 깊이를 더하기에는 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영토가 중국에 비하면 좀 좁은 편인데 네. 유럽에 비하면 작진 않습니다. 절대로. 작진 않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왕조가 500년이 넘어요. 한 그쵸, 왕조가. 그쵸.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되게 안정된 시기를 오랫동안 겪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왕조가 교체될 때도 민족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려 조선 넘어갈 때도 사실 백성들은 나라 바뀐 줄도 몰랐어요. 네. 되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 같은 것들이 중국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끝까지 갑니다.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특히 이제 조선의 문화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조선의 문화는 사실 그 동아시아에서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의 네. 일종의 총합이라고 보는데요. 총합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을 앞질른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막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선호하고 그렇다라고 보는데 사실은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조선 때부터 좀 추월을 했습니다. 조선 때부터 추월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앞시대에 오랜 시간 동안 문화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계승이 된 거죠, 일종의.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왕조 개편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갈아엎어지고. 네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네. 중국에서 그 뛰어난, 네. 그 사상가가, 네. 송나라 때 이후로는 거의 없습니다. 송나라 때 주희 이후로는, 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들어와서, 네. 거의 철학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류는, 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조선 시대에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깊고, 네. 훨씬 더 길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조선 말에 북학파들이 중국 갔을 때, 네. 그 중국 학자들한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직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 네. 그러니까 고려 때 들어와서부터는 완전히, 네. 그 일본은 고립됩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고립이 되고 이제 조선을 통해서 겨우 이제 중국과 연결되면서, 네. 대륙과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교차점을 잡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12세기 부터는 봉건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보통 봉건제에서 관료제로 넘어가서, 네. 현대국가로, 그쵸. 들어온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한반도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나라 시대, 네. 그까지인데, 네. 그 뒤에부터는 얘네들이 중앙집권 관료 체제를 한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꾸리다가, 오히려 그 대륙으로부터 선을 끊어지게 된 이후부터는, 네. 얘들이 봉건 국가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전국 지역이, 네. 각각의 세력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봉건 체제를 갖게 되는데, 이 봉건 체제의 특징은 그 사회를 그 접착시키는, 네, 네. 접착제가 하는 것이 그 무력입니다. 무력이고 관료 체제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거든요. 학문.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배층들의 그 권력, 특히 이제 군사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천년 동안 봉건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봉건 제도라 하더라도, 네. 그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를 보자면은 봉건제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이제 귀족 문화라든지,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그 지적 문화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 국가의 문화라는 것이 다 그렇긴 한데, 일본은 특히나 이제 요즘 현대 미학에서는 내용과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식 같은 것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뭘 보시면 되냐면은, 네. 그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 문화를 보면은 옷도 바로크, 건축도 바로크, 네네. 그림도 바로크, 네. 음악도 바로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대 관통과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크란 정신에, 네. 입각해가지고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모노가 따로 있고요. 네. 형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키요에가 또 형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공예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 시대 관통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디테일한 만듦새.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은, 네. 그 뭐 독짓는 늙은이처럼, 네. 혼자서 모든 것들 다 하는 그런 이제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군요. 서양하고는 좀. 이게 서양하고 다르고 우리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정신문화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형식만 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이 한국에 비해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빨리 산업화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왜 빠르게 됐죠? 네. 네. 보통 산업화를 할 때 네. 영국식 산업화가 있고 네. 독일식 산업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식 산업화가 있는데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계급혁명과 동시에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네. 민주화와 그다음에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정말 최고의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그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급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산업화만 시켜요. 그래서 산업화가 어느 정도 경제 오르게 되면은 네. 산업자본주의라는 게 소비층이 중산층으로 소비층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생산의 저하가 생깁니다. 계급주의를 없애지 않으면은 네. 이 아무리 기술 혁명한다 해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그 근대적 계몽주의 없는 상태에서 네.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쳇말로 이제 일본을 네. 잘 사는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감시받는다는 거죠. 주체적인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나 정부 활동이나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 활동이나 정부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네. 굉장히 스피디하게 조직적으로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들이 지금 현재 이제 문화적 수준 혹은 디자인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과 일본과 미친 정도가 아니죠.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확인을 하자면은 네. 프랑스가 혁명을 하면서 근대국가의 시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근대국가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계몽주의, 개인의 자유성을 전제로 한 네. 계몽주의 네. 철학, 네. 그다음 여기에 걸맞는 자본주의 체제, 그다음 여기에 걸맞는 산업화, 그다음에 공화국이라는 네. 정치 시스템,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네. 요소들이 확립이 되면서 근대국가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네. 가만히 보시면요. 뭐가 없었습니까? 산업화밖에는 모자란 게 없었고, 그 유교라는 네. 어떤 개인을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관료체제, 네. 관료체제 역사가 천년이 넘어요. 네, 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한국학 공부하는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다 이 얘기에 네. 찬동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그 통일신라부터 네. 하나의 그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료 체제를 자랑해요. 네. 그러니까 이 공화국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산업화 말고는요, 다 준비가 돼 있었죠. 서양이, 서유럽이 산업화를 하는데 한 네. 300년 걸렸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계몽주의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체계도 만들어야죠. 공화국 시스템, 관료 체계도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우리는 산업화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저도 놀랄 정도인데, 제가 볼 땐 산업화를 20년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따로 사회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네. 금방 이제 되니까 산업화를 빨리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제력도 좋아졌고, 지금 문화적인 힘들이 이제 파워풀하게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